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에 대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엔터와 화장품, 면세업종 등 한류 관련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업체가 중국 현지 진출에 차질이 빚는 상황 때문인데요. 기후에 그치지 않고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업계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엔터주는 줄줄이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한류 모델 등을 내세워 사업을 운영하는 화장품, 면세업종의 주가도 고꾸라졌습니다. 중국 광정국이 현지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한류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설이 구체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과 중국 동시 방영을 예정했던 드라마의 일정이 취소되고 중국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이 교체되는 등 분위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은 없지만 또 한 번 예민해진 국내 관련 업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한몇달 후에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드라마 기획 발표하니까 또 태핑은 중국에서 들어오긴 하거든요. 뭐 아예 뭐 연락도 안 오고 모든 게 단절되고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데 조금 저희도 뭐 지켜는 봐야 되겠죠. 중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면세점이나 화장품 업계를 비롯해 한류 아이돌 공연 등을 앞세워 수익을 내고 있는 대형 엔터사의 경우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지금보다는 좀 축소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안 좋을 테고. 유례 없는 강도로 한류 콘텐츠를 차단하는 중국 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